언박싱 나도 해봤다. 안녕하세요, 승아입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화장품? No. 가방? No. 바로 삼손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G-Track 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제 생애 첫 마이크가 되었어요. 짝짝짝. 저는 목소리 플랫폼에서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팬분이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이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꺼내보겠습니다. 따라란. 내용물을 살펴보면 윈도우 체제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까는 CD, 마이크 본체, 연결선 1, 연결선 2, 몸통 거치대, 거치대 2, 연결선 3, 연결선 4, 그리고 아령, 아니, 본체 받침대. 이렇게 한 개씩 포장되어 있는 걸 다 뜯어주세요. 이렇게, 슉, 다 뜯어줘 버리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무겁더라고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 무거워. 운동해도 되겠어. 마이크 본체를 보시면 인풋이라고 왼쪽에 있고 가운데에는 버튼 3개가 있어요. 나중에 고정시킬 때 눌러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이렉트 모니터가 있어요. 밑에는 왼쪽부터 aux, USB, 이어폰 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령에 거치대의 기둥을 돌려주고요. 진짜 무거워요. 그 다음 기둥에 지지대를 돌려줘요. 좀 더 작은 것에도 조립할 수 있는 무슨 나사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거를 뺐어요. 열심히 다 빼고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둥글게 둥글게 짜! 둥글게 둥글게 짜!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혼자 엄청 끙끙댔거든요. 드디어 이제 마이크 본체를 껴줍니다. 잠시 영롱한 마이크를 감상해 볼게요. 자세히 보면 안에 뭔가 저런 동그란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뭔가 내가 진짜 전문가가 된 기분이어가지고 엄청 들떠 있었습니다. 저렇게 연결선들을 다 꼽아준 다음에 컴퓨터에 연결을 해요. 마이크는 이렇게 나와 초밀접한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할 거예요. 저 aux라고 하나요? aux 선도 연결을 해주세요. 사실 어떤 방향으로 찍는 게 예쁠지 고민하느라 한 20, 30분 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이제 대망의 로직을 열어줍니다.
저는 맥북이어서 로직 프로를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윈도우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CD가 동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먼저 깔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다행히도 이게 필요가 없네요. 다행이다. 나 같은 기계치가 이거 프로그램 깔았으면 분명히 컴퓨터가 마탱이가 갔을 겁니다. 어쨌든 작업은 너무 오래 했을까요? 점점 모니터에 빨려 들어가는 부분인데, 야! 자, 이렇게 영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컴퓨터 영상을 캡처를 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다 녹음하고 보니까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따로 또 설정을 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하던지.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나? 근데 왜 나는 이어폰이 안 들릴까요? 이렇게 기계치가 유튜브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유, 속상해라. 바보였어. 어쩐지. 여러분, 이렇게 처음이니까 봐주세요. 잘 녹음이 됐나 들어봅시다. 치워. 치워. 망했어. 다시. 먼저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에는 1번을 선택할 거고요. 아웃풋에는 1번과 2번이 함께 있는 걸 선택할 거예요. 1번은 마이크가 설정되는 거고, 2번은 인스트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 잘 들려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음악을 넣어볼게요. 인풋을 2로 설정해 주시고, 유튜브 음원 중에서 원하는 음원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힙합을 선택해 볼게요. 요. 어때요? 괜찮게 들어갔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마이크와 인스트를 함께 넣어 볼 거예요. 인풋에 1 플러스 2를 설정해 주시고요. 음악을 다시 틀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왼쪽으로는 마이크 음성이 들리고 오른쪽으로는 인스트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따로따로 들려요. 아, 음악 소리랑 같이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 바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음악을 조금 올려볼게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가?
해서 오른쪽만 들으면 음악이 나오고 왼쪽만 들으면 마이크가 나오네요.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여러분한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소리를 조금 더 키워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들리나요? 아까보다 볼륨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봤어요. 역시나 음성과 음악이 따로 들리네요. 내가 못하는 건가? 일단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USB 선만 꽂아놓고 억스 선은 빼봤어요. 그렇게 녹음이 되는지도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잘 들려요? 이번에는 음악을 끄고 녹음을 해보고 있어요. 그 컴퓨터에 잭 연결을 안 하고 USB 선만 연결을 해봤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되죠? 저 그 인스트 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악기 같은 거 연결해서 이제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컴퓨터 스피커로 소리를 내고 마이크로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악을 마이크에다가 같이 넣어서 지금 해보고 있어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음악보다는 마이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리죠? 마지막으로 영상을 캡처할 때 음성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고 찍어봤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겠다. 여러 가지 모험을 해봅니다. 일단 마이크로만 해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해봅니다. 자, 음악 틀어놓고 여기에 녹음을 해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도 안 들리면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난 진짜 기계치가 못나 봐. 아, 이렇게 해서도 안 들리면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난 진짜 기계치가 못나 봐. 마이크 음성 파일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일단 선물 받은 거라서 저는 너무 좋고요.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목소리랑 음악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 않을까. 또 선 하나로 다 연결을 해도 돼서 저 같은 기계치한테는 복잡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로 영상을 찍으면서 마이크로 목소리를 내고 악기를 또 연주해서 뭐 악기 소리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인스트도 같이 넣고 작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인스트와 마이크가 분리돼서 들린다는 점. 그리고 내가 엄청 기계치라는 거. 사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리뷰를 처음 해봤는데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승아였습니다.